코로나19가 만든 뉴노멀의 시대.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은 위로와 평온을 얻는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대가 거부의 요구가 거세게 밀려올수록, 시대의 흐름에 진복음이 훼손될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실 앞에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온에 안주했던 우리를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주님이 주신 참회의 시간,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굳건한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 오늘 우리는 더 크게 찬양합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한 기도와 찬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적 유산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지켜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예배, 여기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과 연하단 황국민 목사입니다. 이 CTS가 코로나 극복과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40교회 40일간 릴레이 영상 대면 예배를 찬양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3일째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너무너무 큰 은혜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그렇게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CTS 부흥사협회 아산 큰빛교회 길성권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찬양팀과 함께 힘차게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과 자리 위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시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이 우리 위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바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여듭니다. 주의 빛이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위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각자의 현장과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절할 것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아멘. 말씀하십니다. 떠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구원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기운 주님이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구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
가운데 임재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차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집회 가운데 함께 여주시옵소서. 말씀에 태어났으니 강사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 전없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몸에 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CTS 봉협의회 상임회장이신 이창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집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CTS 부흥사에서 또 이번 부흥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표장님과 또 우리 큰빛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기도로 간구합니다. 이 묘미 행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집회가 시작으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강단에 아버지 번져가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집회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한국 강단에 새로운 불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며 모든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원하며 그리고 그 예배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설교하시는 우리 아버지 대표회장님 길성권 권사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 이 자리가 이 현장이 또 한국계 모든 현장이 아버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며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교회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계기로 한국 강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불살라 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강단에 불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듣다가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이신 길성근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암담한데 특별히 우리 CTS 기독교 방송에서 40일 동안 40교회를 이렇게 랜선으로 찬양과 회복을 위해서 귀한 집회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냥 40번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 40년 광야를 끝내는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와 더러운 권세를 제압한 것처럼 40번의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흑암을 제하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능력의 40일이 될지어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40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가워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더 격렬하게 할렐루야. 아이고. 예. 화면으로 보니까 이쁘네.
지금 유튜브 상에도 거의 한 70몇 명, 80명 넘게 들어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가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 고센 땅으로 와요. 그리고 그 애굽 고센 땅에서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끔 우리 저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가 많은 집사님들을 신방 가서 살아온 인생을 좀 여쭤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인생은요, 책으로 쓰면 소설이고요. 어떤 분은 대하소설이래. 그리고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안 겪은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리고 매주 예배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할까? 지금 코로나19가 왔을 뿐인데 왜 우리 교회에 내가 마음대로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19라는 근본도 없는 바이러스가 설치는 것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숨죽여야 하는가? 참 우리 인생이 험악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서 이런 험악한 광야 생활, 그리고 낮아지는 생활을 거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윗도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기고, 모세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인다고 하니까 갈대 상자로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또 방황하고, 모세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인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또 어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것뿐인데 풀무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어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 제가 해외 집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이렇게 가보면 비행기를 타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거의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난기류를 만나요. 비행기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련한 기장은 그를 대처해내더라는 거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대처해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쫓겨갔지만 그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고난을 대처해내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대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돈이 없다, 코로나19로 너무 지친다, 되는 게 없다. 아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로 대처해내는 자는 승리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어렵다, 오직 어려우면 우리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40일을, 여러분 방송국에서 40일을, 40교회를
초빙해서 집회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자금의 현실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답을 찾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대처하자. 대처하자. 이번 40일 이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대처가 정말 이게 해답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무리 난기를 와도 노련한 기장은 해결해 내듯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능숙한 의사는 수술해 내듯이 우리 영적으로 대처해 내자. 해결해 내자. 그게 40일 이번에 특별 기도회의 주제예요. 주제. 주제가 뭐예요? 코로나19 회복,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40일 40교회 부흥 어게인 랜선 부흥 찬양 집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집회 가면 꼭 간증하는 분이 우리 여기도 와 있는 우리 노순옥 집사님인데, 우리 노순옥 집사님이 혈액암에 걸려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줄이면 의사가 이제 한 일주일 열흘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를 딱 선고했어요. 복수가 차서 막 거기 호수 꽂고 폐도 물이 차서 거기도 호수 꽂고 그리고 또 소변 받아내고 무슨 뭐 에이리언처럼 막 호수 몇 개 꽂고 의식도 안 돌아오고 열은 40도가 넘어서 의식도 없고 누가 봐도 야 이제 어렵겠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 집사님이 대처를 했어요. 왜 젊은 나이에 내가 암이야 절망하지 않고, 왜 하필 재수없게 내가 암에 걸렸어 남 탓하다지 않고 대처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처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암이 판정되는 순간부터 회개기도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도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막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점심 먹고도 회개하고 저녁 먹고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이 딱 꽂혔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개하고 시간만 있으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이게 우리 집사님의 대처였어요. 이 암이라는 혈액암이라는 고약한 그리고 의사도 포기하는 갈수록 복수와 폐수가 차는 의학적으로 곤란한 우리 집사님,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처했어요. 믿음으로 대처했어요. 영적으로 대처했어요. 영적 전쟁으로 대처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지금까지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요? 한국 이보다 더 했어요. 일제 때는 예배 드린다고 강대에 있던 목사님이 끌려가서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끌려갔어요. 지금 시청에서 와서 예배 드리자마자 검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6.25 때는 예배 드린다고 잡아다가 순교시켰어요.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대처해 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정말 한국교회를 향하여 해답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제가 세 번째고 계속해서 아주 저보다 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줄로 알고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합시다. 고난이 와도 상관없다. 뭐 하면 됩니까? 대처하면 되지. 대처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게 회개로 대처하든 아니면 막 정신없이 죽을똥 살똥 순종하고 전도로 대처하든 각자 감동이 오는 대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대처합시다. 우리 아산 큰빛교회도 대처하고
CTS 부흥협의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흥협의회 회원들의 활동이 필요해요. 우리 영적으로 대처합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다 대처.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서면 대처할 길이 열려요. 믿음으로 서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예배가 해답이다. 회개가 해답이다. 막 손을 들면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대처해 낼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대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대처하는 야곱을 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 CTS 붕협의회 한국교회가 좀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품을 떠나서 형을 속여서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그 축복권도 뺏고 장자권도 뺏고 이런 야곱이가 온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던 장정, 뭐 굳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개인적인 사병, 막 군인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은 뭐 군대도 없는데 양치고 소치는 그 목동 몇 명 있는데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겠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두려우면 소떼와 양떼를 먼저 형에게 보내요. 혹시 반응이 어떨라나. 그리고 데리고 있던 목동들과 하인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 4명과 자녀들을 다 보내요. 이제 야곱에게는 혼자만 남았어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뭘 하느냐,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이요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도 어려운 한국교회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욕심과 씨름했어요.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자기가 형 하려고 막 힘으로 버퉁거리다가, 에서가 힘이 세잖아요. 그는 사냥꾼이잖아요. 용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가자 발뒤꿈치라도 잡아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두 민족이 태에서 싸우는 도다. 그리고 성장했을 때 형이 장자권을 가진 게 못마땅해서 형이 사냥하고 왔을 때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팥죽을 주겠다. 형이 팥죽 좋아하는 거 알고 막 형이 올 시간에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그거 나 좀 다워, 그러니까 그럼 장자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너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또 이 소식을 듣고 또 엄마와 함께 모의를 해서 형처럼 이렇게 양털을 꾸며서 별미를 주고 또 축복권을 뺏어와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씨름을 했느냐? 내 욕심 채우는 씨름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씨름했어요. 그리고 남을 밟고서라도 나는 이겨보겠다는 씨름했어요. 그런데 야곱 최초로 하나님과 씨름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우리가 6.25 때처럼 예배 한번 드리다고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일제 때처럼 일본 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와놓고는 예배 안에서 집사끼리 싸우고 권사끼리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꼭 그러진 않지만 왜 이렇게 우리를 궁지에 몰아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고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해라, 예배를 좀 살려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라, 언제까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모임의 회장이 누가 되느냐, 이 모임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억울하다고 험한 세월을 산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속상해 하지만 말고, 과연 우리는 야복강 이전의 야곱처럼 누구와 씨름했는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저놈 꺾고 한번 내가 성장해 보겠다고, 저놈 밟아놓고 나만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그런 세상의 욕심, 그런 세상의 정욕, 세상 것에 우리가 혹시 씨름하진 않았는가? 교회 와서도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눈물로 찬양하고보다는, 꼴뵈기 싫은 사람 이쪽에서 쑥덕쑥덕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 뒤에서 비방하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와 싸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해요. 이제는 재산도 보내고 하인들도 보내고 그리고 또 가족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언제 회복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찬양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 헌신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비대면, 대면.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뭘 하느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더라. 여러분, 가끔 어려워서 교회 다 오지 못하고 비대면 할 때, 여러분 예배는 비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면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 동안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한국교회 뭘로 대처할 겁니까? 회의하고 맨날 정부와 싸울 겁니까? 광화문 가서 데모하면 됩니까? 뭘로 대처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과 씨름합시다.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왈가왈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회개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대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기보다는 시기와 반목과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네 편 내 편 당을 가르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지를 않았어요. 저는 너무 속상. 이제는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그렇게 하고 한참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이제 날이 밝으려 하니 나를 놔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됩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다리가 쫄룩쫄룩하고 버틸 힘도 없는데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하나님이 대처가 됐어요. 그 두렵던 형, 군대 400명을 끌고 왔던 형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3장 3절 4절에 그들 앞에 가서 이 야곱이가 형님 앞에 무릎을 꿇자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슨 보고 싶은 동생 이산가족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운 동생 만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 같은 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더라.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일제 때, 6.25 때, 언제?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선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다 대처했어요. 어떻게 대처했어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금식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목요일마다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청와대에 찬송이 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려울 때, 그리고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정말로 그럴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이라 사이사이에 찬바람이 올라오는데도 새벽 2시, 3시에 가가지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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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저 서울에 삼각산 능력봉을 가야 능력이 종이 된다나 누가 그런 말을 했나 하여튼 근데 내가 순진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능력봉을 올라가야지. 그래서 갔더니 길을 못 찾아서 막 헤매고 개군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서울을 보면서 주여 하니까 막 서울시 귀신이 다 떠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산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 그때가 1월인가 2월인가 그러는데 두꺼운 비늘로 둥둘둘 마르고 그 위에 담요 쓰고 반짝 그 추운 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와라 이얼람마칸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위정자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 와 이얼람마칸다 세상에 세상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다. 조사하진 않았지만 평신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 집회를 갔어요. 가끔씩 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큰 기도원인데 그런데 기도원 문이 잠겨 있어요. 왜 잠겼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등산객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잠그고 기도할 사람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안 해요. 우리부터라도. 이번에 CTS에서 큰 맘 먹고 준비한 이 부흥 어게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주님만이 해결입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나머지 순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우리 찬양단 올라오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른손 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냅시다. 나주와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해결이에요. 하나님으로 대처합시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하소서.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주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려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갑자기 광야를 걸어가도 괘찮아요. 대처해내면 됩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뭘로 해결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배에 씨름하고 은혜 받기 위해 씨름하고 기도와 찬양에 씨름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과 반목과 질타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알라바라 카마카이알라바. 주여 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주여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이신 하나님. 주여 바이알라 바라 캄마 카이알라 마칸다 사람아.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엉뚱한데 시간 보내지 말고 엉뚱한 데서 나의 만족과 욕심 채우려 하지 말고 해답이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가 불붙고 금요 철야가 불붙고 붕회가 불붙고 예배가 불붙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국교회가 될지어다. 일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형 에소바의 문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자 해결된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씨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이 인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일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두 손 번쩍 드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리더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누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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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이알라 바라이알라 바라 칸마카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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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라이알라 바라칸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될지어다. 코로나19가 종식될지어다.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지어다.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회복될지어다. 이 땅에 올바른 옳고 그름의 정의가 바로 설지어다.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하여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인도하여 주세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의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여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살아날지어다. 이 땅이 살아날지어다. 이 땅이 살아날지어다. 와이얼란마칸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서도 하나님과 씨름하자. 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두 손 들고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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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흥을 방해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국교회를 놓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 와이얼란마크 와라이얼란마크 와라이얼란마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육의 시로 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교회마다 성경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와이알라바라카마! 와이알라바라카마! 가이알라마카마!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와이알라바라마!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상과 미디어가 중요합니다. 마음 놓고 만나기도 어렵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이지만 대면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상과 미디어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CTS 기독교 방송이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지며 부흥 어게인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하며 40일 40교회 이런 특별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3일째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질 때 40일 동안 기도할 때 CTS를 통하여서 한국의 수많은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 40일 집회와 그리고 CTS 영상과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 구석구석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방송국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후원하며 지켜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풍족히 부으셔서 사명으로 감당할 때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귀한 일이 벌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CT에서 기독교 방송국과 그리고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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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열라바라 열라 오 할렐루야 와이킬라 열라마칸다사 와 열라마칸다사 와이킬라 열라마칸다사 와이킬라 열라마칸다사 Why kill I am a man? Ju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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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방송이 영상이 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CTS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이 영육 간에 풍성할지어다. 영상에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와이킬라이알라바라 캄마카 하나님 주여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우리는 영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그 쓰임을 다하는 우리는 CTS 영상 선교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운 유일한 순수 복음 방송 CTS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며 25년을 한결같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복음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의 어린 양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디어 선교는 그 은혜를 가장 멀리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CTS는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상 선교사로서 CTS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CTS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배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잇는 교회 예배 회복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복원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부르고 있는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비대면 사회의 외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선교사로서 CTS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유일한 영상 선교사 CTS의 동역자가 돼 영상 선교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찬양은 미디어 선교의 귀한 도구입니다. CTS가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의 영원한 복무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CTS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위해 CTS와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CTS 영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CTS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40교회 40일 연속 찬양 기도회, 영상 비대면 예배 좋으시죠? 사실 영상 예배를 하면 우리가 방송 예배 영상들도 많이 나가지만 집에 있으면 소파에 누워서 기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랜선 예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 같아. 사실 여러분, 이 장비를 설치하고 또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왜 하느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CTS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물질로 준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0일 연속 하기로 했는데 도중에 중단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오늘 3일째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후원하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전화기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한 분도 안 해.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 전화로 꼭 전화해서 여러분 동역해 주세요 부탁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분도 안 해.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전화기로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화기로 전화 못하시면 제가 이제 제가 절망 가운데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예, 식구들 전화기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전화로 전화 거시면 여기서 안내해 드립니다.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신청서를 나눠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쓸 수 있도록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여기 불도 좀 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동역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지금 영상으로 랜선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동참하시는 분들은 식구들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여기 다 보여요. 전화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로 걸어주시고 아니면 그럴 환경이 안 되실 분들은 오늘 약속하십시다.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나고라도 한 달에 2만 원 이 귀한 일의 동역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손 들어서. 몇 사람 없는 것 같아.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꼭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때 여러분 꼭 전화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 너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정말 하나님과 대처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CTS를 통해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꼭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대면으로, 이거는 영상 예배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대면으로 기도 제목 받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신학교 때 또 아이들을 훈련할 때 그때 우리 다윗과 요나단 황 목사님 찬양 또 부르면서 은혜 받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사역을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상으로 우리 교인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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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도 각양각색이네. 그래요. 자, 이 시간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노현정 권사님. 예, 예, 노 권사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아멘. 예, 예, 이제 하나님과 시, 예, 알았어 너. 예, 형덕이도 은혜 받았냐? 예, 네. 예, 그래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문제를 대처하십시다. 권사님 기도 제목은요? 아멘. 기도 제목. 예, 저희 가정의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네 명의 자녀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온 가족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희 제목입니다. 예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랜선으로 예배하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중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현정 권사님 아직 남편이 교회 출석도 못할 형편이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만나기를 소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또 남편과 아이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가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저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저들의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서
그저 모여서 온 식구들이 찬양하고 온 식구들이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축복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기여운 집사님. 예. 그 아산 큰빛교회 기여운 집사입니다. 예. 그 본인이 할까 말까 갈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름은 기여운인데 조금 외모는 덜 귀엽다고. 그런데 귀엽죠? 특별히 기도 제목 있나요? 네, 남편이 저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예, 구원 남편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안 그래 보여도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교회 자녀가 넷 낳은 다산왕이 몇 분 있어요? 예, 아까 기도받은 권사님도 그렇고 또 귀여운 집사님도 그렇고 얼굴은 젊어 보여도 자녀가 넷이나 돼요. 애국자예요. 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여운 집사님 또 귀여운 집사님 가정에도 모든 남편과 또 양쪽 양가 어른들이 다 구원받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내 자녀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가정 축복합니다. 박수. 예. 또 한 분 더 김경태 아니 나오셨네.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예.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대처하라. 대처하라. 끝이에요? 대처하라가 끝이에요? 자, 김 집사님 기도 제목은요? 네, 저희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예. 교회를 좀 다니시긴 하는데 그냥 다니세요. 그래서 네, 좀 그 진짜 예수님 만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랑요. 아버지랑 오유리가 저혈압이 있어요. 저혈압. 그래서 예, 좀 심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김경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특별히 또 처가 쪽에 장모님과 식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님 장로님과 또 아내 되는 오유리 집사가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저혈압의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되고 모든 혈관이 혈관을 타고 돌을 때에 정말로 모든 저혈압의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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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방송은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 기도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요. 이거 내가 PD님한테 안 물어보고 실수하는 거야.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어디? 김선미 집사님 손을 흔들어줘요. 저 영상 보는 분이 알 수 있게. 예, 아멘 한대. 예, 한 번 더 흔들어줘요. 예, 잡을 수 있나요? 아멘. 예, 소연이네. 예, 자 그러면
예, 예. 저기 아멘 들어봐요. 예, 아니 아, 그분 아니고 예. 아까 아멘 그럼 그냥 말로 하세요. 기도 제목. 스피커를 여셔야 돼요. 예. 이게 계획이 없던 거를 저지르면 이렇게 돼. 예. 자, 제가 그냥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김선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게에 흐르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서 더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또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으셨죠? 예. 누구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또 예?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를 힘차게 춤추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집에서도 일어나서 춤추면서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이즘도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오신 주의 삶 참복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우리 뛰면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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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앉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예배가 끝나도 1688-3017 1668-3017 1668-3017 기억하시고 꼭 전화하셔서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시즌 1으로 끝나지 않고 시즌 2, 시즌 3
정말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예배가 필요 없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약속. 약속해줘. 그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CTS 부흥협의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또 아산금빛교회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하며 또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꼭 어디 메모를 하든지 적어서 1668-3017 이렇게 전화를 이번에 더군다나 여기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전화를 한번 하세요. 우리 영상 랜선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1668-3017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만 원, 이만 원 이거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모으면 이런 큰 일을 우리 CTS가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다들 답답하고 그리고 교회를 갈래야 갈 수도 없을 때 이렇게 랜선으로 이 장비를 매덕을 들여서 설치해서 이렇게 랜선으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화 꼭 하셔야 돼요. 가다가 해도 되고 또 기억했다가 해도 되고 1668-3017 그렇게 기억하셨다가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와 또 역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예.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황 목사님 말씀처럼 굳이 이런 집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CTS도 힘을 좀 내주시고 우리도 기도로 후원으로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우리 저 CTS 이 엄청난 것을 또 이게 공영방송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랜선 깔고 이런 거를 기독교 방송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해내고 있는 우리 저도 CTS 부흥협의회 대표이장이지만 우리 CTS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저 우리 회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또 이거를 주관하는 또 이동희 지사장님 뒤에 있는 우리 PD들과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번호가 뭐라 그랬죠? 예, 마태복음 22장은 몰라도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대처할 수 없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고수는, 능력자는 문제를 대처해서 이거를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고수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고수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고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씨름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래서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코리아,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운행 또 충만하심이 특별히 CTS 주관하는 40일 40교회 랜선 찬양 회복 집회 부흥 어게인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CTS 임직원과 모든 스태프들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40여 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두 손 번쩍 들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참된 소망 주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여 주여 전혀 Yeah.